그래 그러려고 그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가다 보면은 저기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싶게 조그만 빌딩도 있어요. 이 하이라인을 중심으로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다 개인 집이라고? 주택이라고?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많은데 이쪽 오른쪽은 새로 지은 건물이 많고 저쪽 좌측편은 아주 올드한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둘레길이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옛날 철도가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철도길이구나. 서울에도 이게 비슷한 서울역 앞에 옛날에 고가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조금 소극적이죠, 거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걸어가지 않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건 여기는 되게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데 근데 서울에서 그 고가도로는 연결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쭉 걸어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가보면 제가 사고 싶은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85개. 살만하네. 근데 이게 결론은 둘레길이네. 공중에 떠 있는 둘레길. 공중에 떠 있는 둘레길.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빌딩이 예쁘게 돼 있네. 통창이랑 되게 예뻐요. 하이라인 바로 앞이라 너무 사람들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게 좀 문제지. 아하, 그래서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잖아. 그러네. 근데 왼쪽을 봐봐요. 제주. 그러네. 너무 예쁘다. 야, 다리 하나 사이로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아직도 한참 가야 돼? 여기가 이제 첼시 중앙 정도예요. 아, 여기가 첼시 중앙인 거야? 저기 허드슨 다리고 허드슨 다리고 내가 첼시의 북쪽에 있으면 여긴 첼시의 중앙 정도. 이게 뭘까요? 근데 저게 밖에 보면 하얀색으로 다 커버되어 있잖아요, 반이. 이게 한 채당 80억이라고? 근데 내 회사가 저거잖아. 바로 옆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은 출근을 이렇게 한다. 그렇지. 그래도 비싸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 본사 되게 수명. 구글. 그러니까 좀 다르지. 저 건너편이 뉴저지. 아, 저 건너편이 뉴저지야. 다시 설명해줘봐. 여기가 이제 하이다이 쪽인데, 저 맨 그 제일 높은 빌딩이 World Trade Center 빌딩.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인데 ILC 그룹 안에 있는 그 부사이드라는 거지. 디지털 브랜드를 다 사서 비즈니스를 키우는 약간 펀딩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디지털 브랜드가 한 50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회사 빌딩이고 층마다 그 다른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저의 층은 저였어. 나 몇 층이었더라? 나 까먹었어. 2층이었나? 3층이었나? 회사를 나가질 않아. 근데 3층. 빌딩 이름이 뭐야? 빌딩 이름이요? IAC 빌딩인데. 그냥 IAC 빌딩이야? 네. 저희 맨 끝에 꼭대기 층은 회사 컨벤션 센터. 아니요. 꼭대기 층은 휴게실? 아, 휴게실. 약간 편의점처럼 싹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층에 올라가서 많이 먹고. 저기 하얀색으로 그라데이션 돼 있는 것도 유리야? 다 통유리예요. 저 건물이 다 통유리인데. 밖에서 너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라데이션으로 해놓은 거고. 저 안에서는 밖에가 다 보여요. 이제 사진 한 판 찍어야지.